자, 봅니다. 이제 20년대 10번. 문제 좋아요, 여기 있는 것들. 자, 다음 두 그래프 단원에 선생님이 지난번 기본 문제가 보통 숙제 줬었는데 이거는 유제들까지 같이 줬었어, 그죠? 26단원에 있는 유제 중에서 질문 나온 거 유제, 오랜만이다, 유제 푸는 거, 그지? 자, 26단 10번. 집합 A는 간단하게 쓸게. 집합 A는 어떤 원소의 모임이냐면 이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마름모다, 그지? 마름모에 있는 점들의 모임. 자, B 집합은 간단하게 쓸게요. 기울기 M이 있는 직선인데 얘는 반드시 정점이 4,1인 직선이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Y는 1이니까 반드시 4,1을 지나는 직선인데 두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A교B가 공집합이 아니야. 이게 뭔 소리냐? 교집합은 연립이야, 연립.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건데 교점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 교점이 공집합이면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교점이 있다는 얘기야. 교점이 뭐 한 개든 두 개든 아무튼 존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 n의 값이 어떤 범위에 있으면 됩니까? 라는 문제야. 알겠죠? 자, 볼게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 중에 네 번째 유형.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먼저 그래프 그리고, 그죠? 그거의 일상면을 그려서 각각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해서 그려라. 그치? 지난번에 그려봤었어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반드시 축 쓰시고요. 자, Y좌편, X좌편 2시 나오나? 그럼 이동 갈까요? 네, 이렇게. 그치? 원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지. 거기에 일상면만 그려서 그거를 각각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정사각 표현이야. 이게 마른 모임에서 정사각형이야. 이렇게 그려준다 말이야, 그렇지? 자, 이때 이게 직선을 그렸는데 정점이 얼마냐면 4,1이야. 반드시 4,1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를 지난다는 뜻이야, 그렇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 근데 아무튼 교점이 나와야 되잖아. 교점이 나와? 이런 건 교점이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여기랑 평행이 돼버리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쭉 움직여봐.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딱 여기 만나고 있잖아. 계속 만나. 이렇게 하면 막 계속 만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나오네, 그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여기 움직이면 되는 거야. 여기 사이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한 개선만 가지고 너희들 기울기 값을 따져주면 된다니, 여기. 이렇게 지났어,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거 좀 지났어,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움직여야 되냐? 여기로 움직이면 안 되죠.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럼 교점 만나려면 여기를 지나야 돼. 직선이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만나게 돼 있어요. 교점이 한 개든 두 개든. 괜히? 두 점에서 만날 범위도 구할 수 있고, 한 점에서 만날 범위도 구할 수 있고. 그치? 자, 기울기 구할게요. 이거 기울기 몇이냐? 자, 기울기 가장 쉽게 하는 게 직각사각형이야. 자, 직각사각형 여기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어려워. 그지? 여기가 몇 칸이냐? 네 칸. 여기가 몇 칸이야? 세 칸. 그럼 여기가 4분의 3이야. 기울기가 여기가 4분의 3이야. 이렇게. 자, 이번에 유직선의 기울기 해볼까? 그럼 여기를 직각사각이 어디, 여기면 이렇게. 여기를 직각사각 보면 되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네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네, 한 칸. 그럼 4분의 1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M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자, 범위를 잡을 때는 예준아, 네가 뺏어. 뺏어, 네가 뺏어, 빌렸어. 범위를 잡을 때 봐봐, 이게 무한대죠? 빨리 뺏어. 뺏어, 됐죠? 무한대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범위? 사이드 범위.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살까 범위야. 헷갈리지 마. 무한대를 지나면은 이때 사이드 범위.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무조건 살까 값이야. 그냥 풀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3 놓고 사이 값이야. 그렇지? 근데 등호 들어가도 되잖아. 등호 들어가도 되잖아. 이렇게 보면 되지. 됐죠? 그래프를 안 그리면 풀 수 없어요. 항상 그려야 돼, 그래프를. 꼭 그래도 풀어야 돼. 예.
자, 이게 되시면은 다음 문제. 자, 유제. 자, 26-11번. 자, x에 관한 방정식인데 하나는 절대값이 없고 하나는 절대값이 있다. 그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이네.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두 개의 실근이 나오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뭐의 범위야? 실수 m의 범위를 찾아봐라. 기울기 범위야 또. 실상 그래프가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프가 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냥 연립했을 뿐이죠? 연립, 방정식 풀란 얘기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하다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여기가. 자, y는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빨리 그리는 유형의 얘는 없어. 그럼 할 수 없이 범위 나눠서 그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x의 범위가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의 범위가 2보다 클 때, 근데 두 번 아무 쪽이나 겹치지 않게. 그럼 2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y는 자 x 빼기 x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이때 y는 2라는 상수한테 알려지고, 자 x가 2 이상이면 양수니까 얘는 x 더하기 x 빼기 2가 되죠, 그렇지? 그러면 2x 빼기 2가 되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가 됐어. 자 이쪽이 그냥 여기 할까요? 여기 그릴까요, 여기요? 네. 이렇게. 자, x가 2보다. 자, 2를 그냥 할게요. 자, 얘가 2에요. 들으게 안 되네. 자, 2보다 작을 때가 y가 2야. 얘가 2야. 얘가 2. 이렇게. 됐죠? 자, 2보다 클 때가 이 직선이 R. 직선 뭔가 이렇게 뭔가 지나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럼 x에다 한번 2를 넣어봐요. 2 집어넣으면 4에서 2 빼면 2야. 여기 지나 R. 되니? 그 다음에 y 표 마이너스 2가 이 정도 그리면 돼요. 야, 근데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치? 뭐 여기는 안 그리는 거지, 그치? 자, 먼저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나왔어, 지금.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야. 자, 이제 이 그래프를 볼 거야. 얘는 정점이 얼마입니까? 기울기는 m인데, 얘는 직선의 정점이 0,1이죠. 0,1, 여기네, 여기.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근데, 자, 요렇게 지났을 때는 교점이 하나야. 그런데 교점이 몇 개 돼야 돼? 두 개가 돼야 돼. 그럼 기울기가 이번엔 조금 커져야 돼. 그래도 두 개야. 자, 그래도 또 커져도 두 개야. 조금 더 커져도 두 개야. 근데 무슨 상태가 되기 전까지냐면은 이 직선과 평행이 되기 전까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평행이 되기 전까지, 그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고, 그치? 예. 자, 평행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직선과 무슨 상태? 평행이 되기 전까지야. 그치? 자,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게. 평행, 여기랑 평행, 여기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알겠죠? 뭐 이쪽도 어차피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제 기울기 한번 보여보자, 기울기. 예, 요거 기울기. 요 점 지났을 때 기울기. 그럼 찍어서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한, 여기가 두 칸, 여기가 한 칸, 2분의 1. 이 기울기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2분의 1 나왔어. 얘가, 아이고, 화면 안 나오겠는데? 여기다 할게.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자, 요 직선의 기울기랑 평행이 되기 전까지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잡으면 되지. 이 직선의 기울기 여기 있잖아. 그거 어려워. 이 기울기 2잖아. m이 2야, 얘. 이거, 이거. 됐죠? 정점이 어디요? 여기죠. 자, 그럼 사이 값이 나와야 되니, 사이드가 나와야 되니, 범위가. 무한대만 안 지나면 돼. 여기 안 지났잖아. 무한대를 안 지나면 무조건 사이 값이야. 알겠지? 그럼 m은 작은 값 2분의 왼쪽에 쓰고, 큰 값 오른쪽에 쓰고, 사이 값 쓰면 된다니까요? 뭐 어려워. 등호인데 여기 너네가 판단하는데,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되니? 등호 들어가 버리면 그냥 교점이 하나야. 그거 안 돼, 여기. 교점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 들어가면 되니? 등호 들어가 버리면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아,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 범위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2번. 자, 유재 12번 질문 나왔었어. 자, 왼쪽 줄게요. 예준아, 그 내신은 밀리지 않으려니? 아, 그거요? 어. 조금 나왔어. 오늘 가자도 건너가기로 했었는데. 과제부터 못 가졌어. 어, 딱 예상했네요. 선생님 예상했어요. 아니, 그 자체 못 가졌어. 저 집에서 자전거 타고 뛰어나온 거. 자전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딱 예상했어요, 선생님. 자, 파워세트. 농담이죠. 건강 찾아야죠, 그죠? 자, 이건 절대값이랑 가우스야. 가우스 그래프 지난번에 그려봤었고요, 우리 같이. 이 그래프를 이용해 본대. 이용해서 이 방정식의 근을 풀어보래. 자, 볼게요. X는 0부터 2래요. 가우스 나오면 한 번씩 잘라라 했죠. 첫 번째, X 범위가 0 이상 1 미만. 두 번째 범위는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 깍둑 썰기를 하라고 했지, 한 번씩. 제일 마지막 X가 2도 있잖아. X가 2를, 이거 연습하다 보면 이제 늘어요, 이제 그리는 게.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얼마고요? 0이고요. 이 범위에서는 가우스 X가 1이고, 그치? 얘는 같이 2니까 그냥 2지, 얘는 Y가. 그러니까 가우스 X가 그냥 2죠. 이 범위대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죠. 예. 여기서는 Y가 그러면은 0이 그려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Y가 1이 그려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y가 그냥 2가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갑니다. 선생님 잠잘 준비됐네 또? 저게 기대고 있네. 저는 잠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자, 0부터 잡을게요. 얘가 0부터 1. 자, 1부터 2. 얘가 1, 2. 이렇게. 자, 0부터 1이면 함수값 y는 0이야. 여긴 다 0이야. 그러니까 0. 이렇게 이어져. 그치? 자, 1부터 2가 되면 y는 1이야. y는 1. 그리면 돼.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 y는 정확히 2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그래프예요, 지금. 됐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자, 2 빼기 x 봐봐. 2 빼기 x와 누가 같아지는 거야? 2 빼기 x와 가우스 x가 같아지는 거야. 열립이죠? 그래프 몇 개니까? 그래프 두 개. 우리는 이 그래프 그렸잖아. 이 그래프만 그리면 되지 뭘.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되니? 이 직선은 그릴 거야, 이미. 여기는 여기 그려주나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나지. 그죠? 예. 그런데 그래프가 0부터 2라며. 0부터 2까지만 그린다며. 여긴 안 그려야지. 여긴 안 그려야지. 그지? 0부터 2니. 이렇게. 분홍색만 그려야지. 자, 그게 같아져야 돼. Y가 같아지는 거는. 자, 여기밖에 없잖아. 같아지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 그때 나오는 X가 1이야. 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의 값이야. 그게 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됐고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아, 마지막에 한 문제 있었구나. 자, 26-22번. 자, 알겠는 건 알겠다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질문만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함수, 우함수 정리해봤죠, 그죠? 우함수는 무슨 함수? 그 그냥 y축에 y축 대칭함수. 기함수는? 원점. 원점 대칭함수.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 쓰레기 함수, 그치? 쓰레기통에 세균이 있으니까 기하함수. 기하함수는 마이너스 5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함수에. 자, 그걸 토대로 해서 문제의 접근을 같이 해보자. 자, 유재 26-22번.
옳지 않은 것 찾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은 편법이 아닌 사실형으로 한번 풀어줄게. fx 더하기 f-x는 자, 무한함수입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이 해보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걸 하나의 함수 뭐라 그랬지? 얘를 그냥 hx로 봐. 얘를 hx로 보라고. 이렇게 hx로 보라고요. 됐죠? 그럼 x에다 뭐로 보라고요? 마이너스 x 대입해보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자, 해볼게. 여기는 h-x죠. 자, 오른쪽은 f, 얘 마이너스 x죠. 여기는 f, 여기 x죠. 식이 변함이 없죠. 그대로 hx죠. 그죠? 마이너스 9가 못 나왔죠? 그럼 무한부가 맞아요. 그렇게 따지는 거야. 1번 맞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라는 얘기야. 가야하나? 그치? 예. 자, 두 번째. 비슷한 맥락이 여기서 할게. 자, 이번에는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기하함수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란 말이야. 이거 얘들아 수능 기출이야. 수능 문제야. 자, 여기를 뭐라고 보죠? 또 h로 보자. 여기 밑줄 둘게요. 그럼 여기를 h로 보세요. h, x로 보란 말이야.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9 붙은 x를 넣어보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라고. 그럼 좌변이 h,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우변이. 자, 우변이 f,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자, f,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됐지. 어? 근데 여기 뒤에 와갖고 여기 앞에 왔네. 그럼 요 식이 뭐랑 같은 거냐? 마이너스 9가 붙은 요 식과 같지? 요 식과 같은 거지? 그지? 근데 요 자리가 원래 기저함수 뭐랑 같은 거야? HX. 이게 HX랑 같은 거지? 이게 HX랑 같은 거지? 맞죠? 그러면 처음과 끝만 비교하라고 했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기함수네. 그러니까 맞네. 그죠? 이렇게 판단하라고요. 까리, 이게 된 거죠? 아이고, 분필이 엄청나게. 아니, 세게 때렸나? 그거를 좀 가라앉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보기보자. 자, 세 번째. 이번에는, fx. 이거는 곱했네요. f-x를 곱했더니 우함수입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얘를 h로 봐. 하나의 함수로 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러면 h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f 마이너스 x 곱하기 f x가 되었네. 그지? 그럼 처음과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네.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결국 안 나왔네. 그럼 결국 무한함수네. 오케이? 예. 자, 4번. f, x가 기하함수가 되면, f 도트, 자, f, x도 기하함수입니까? 자, 쉽게 갈래? 자, 만약에 편법으로 빨리 풀고 싶어. 기하함수에 관한 대표적인 함수 무슨 함수? x의 몇 차 함수? 1차 함수. fx를 x로 봐봐. 그러면은 얘들아 x를 x 안에다 넣어봐. 뭐가 나와? x가 나오지. 아니 x도트 x를 해봐. x를 x에다 넣어봐. x가 뭐야? 항등함수 아니야. 당연히 x 나오지. 그치? 그럼 두 번 합성해도 비함수 아니야. 그치? 맞는 말이야. 편법이야.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서술형 풀이는 얘가 비함수라며. 비함수면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f 도트 f 마이너스 x 아니야. 그럼 풀면 f 도트 f 마이너스 x 아니야. 그럼 여기 풀어봐. 얘는 기함수되며 마이너스가 나갈 거 아니야. 나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다시 요 f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나갈 수 있니?
또 나갈 수 있지. 기함수인데 이게 기함수야. F가 기함수잖아.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F 도트 F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처음과 끝을 비교해봐. 여기가 이렇게 됐어.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나왔어. 무슨 함수야? 기함수 되니까. 네, 서술형. 아, 맞는 말이네. 그지? 답이 5번 밖에 없네. 자, 5번 확인해보자. y는 fx 곱하기 뭐래요? f 마이너스 x가 이 그래프는 j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납니까? 그럼 얘가 기하함수인지 우하함수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기하함수인지 우하함수인지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 앞에서 혹시 푼 거 있니? 이거 풀었지? 앞에 보기 3번에서 얘가 무슨 함수래? 우함수라고 나왔잖아, 아까. 얘가 우함수야, 우함수. 보기 3번에서 풀었잖아. 그치? 우함수는 뭐의 대칭이야? 우함수는 뭐의 대칭이야? y축 대칭.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y축 대칭 함수는 절대로 1, 2, 4분면 안 지나?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지고. 지날 수도 있고 y축 대칭 아무렇게나 들어가.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꼭 지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안 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꼭 옳다고만 보는 거지. 그죠?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다. 안 지날 수도 있는 경우는 갈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위에서 지금 더운 바람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약간 더워요. 지금 에어컨 살짝 바람이, 바람 찬바람 조금 살짝 나와. 어, 나오네. 찬바람 좀 나오네. 이게 중앙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난방을 틀면 에어컨이 안 나와, 안 틀어진대요. 야, 어쩐지 저는 그냥 에어컨을 계속 틀는데 안 틀어지는 거야. 다른 데서 난방을 틀어서 에어컨이 안 틀어졌어. 여준아, 밖에 갔다 와. 밖에 갔다 와. 졸리고 할까? 갔다 왔다.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그치? 자, RPM 가볼게요. RPM 아까 치면 마지막에.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 그 RPM 질문 안 받았던, 아, 안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질문 안 했던 문제들이 있어. 그거 좀 잠깐 점검하고 갈게. 자, 465번에. 자, 어차피 또 정석 펴도 진도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그려줄게요. 73초. 창 안 띄울게요. 창 안 띄우고, 예, 문제를 써줄게요, 선생님. 자, 문제 RPM 보자. RPM의 제일 마지막에 있던 유형을 아직 질문 안 해가지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던 문제 써볼게. 자, 465번. 함수 그래프와 절대값 그래프. 이건 뭐 그래프 우리가 그려봤네, 그치? 이 그래프와 누가 직선 y는 이번 주 주태야 mx-1이 만나도록 두 그래프가 만나도록 두 점이 나왔다는 얘기야.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하세요. 기울기 m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이 직선은 반드시 0,-1이라고 하는 정점을 지나고 있고 이 그래프 우리 빨리 그릴 수 있죠? 절대값이 전체 다 붙으면 어디만 그려라? 전체 다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려라. 근데 우리 빨리 그린 거 배웠잖아. 2,0 얘가 꺾어진다 이제. 2,0에서 꺾어져. 바로 그려야 돼. 그냥 이렇게 그려야 돼. 2,0에서 꺾어져. 됐니? 예. 다시 그거 없어. 막 외워봐. y의 x 원래는 마이너스 2였잖아. 원래는 x-2였잖아. 그지?
근데 절대값이 다 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X축 아래 부분만 꺾고 올린다 그랬잖아. 여기를 꺾고 올린다 그랬잖아.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되잖아. 외우고 있으라고. 바로 잘 나오니까. 자, 먼저 그렸어요. 그런데 이 직선은 반드시 0,-1이 요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다고요. 근데 교점이 나와야 된다고요. 교점이 나오려면은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움직일 거야. 만나. 한 번에 만났어? 만나. 만나. 안 만나. 여기랑 평행이 되기 전까지 안 만나. 알겠죠? 아, 평행이 되면서부터 안 만나, 그러니까. 평행이 되면서부터. 여기랑 아까랑 풀었듯이 평행이 되기 전까지 만나.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에서 만난다고. 그치?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만난다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면서 만난다고요, 이렇게. 아셨죠? 그럼 기울기 구하라 그래. 이런 건 보너스야.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 구해. 그치? 야, 기울기 얼마냐? 그냥 직각선 하나 잡으면 되지, 뭘. 여기 몇 칸? X부터 두 칸, Y는 한 칸, 2분의 1. 여기 기울기 2분의 1. 그죠? 자, 요 직선과 평행이 될 때까지는, 그럼 이거 기울기 얼마 나오니? 이거 기울기 몇이냐? 잘 들어. 여기가 음수가 나올 때죠? 그치? 2보다 작을 때잖아. 그러면 이거는 2보다 클 때잖아. 이 그래프는 X가 2보다 작을 때잖아. 상식 아니야, 상식.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나오지, 얘는 직선이. 그럼 얘는 2보다 클 때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나와? 오른쪽 날개는? 이게 양수일 때 아니야. 와이는 X 빼기 상식이지.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 상식인데? 그럼 이거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네.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자, 이거를 사이 값으로 풀지, 사이드로 풀지, 뭘로 판단해? 어디를 지나? 무한대 지나서 안 지나서? 무조건 사이 값, 그럼 사이드야. 무한대를 지났죠? 무조건 사이드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 M은 그러니까, 큰 값보다, 크, 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 아니, 너희들이 고민할 것 같아서 우리 수학하신 할아버지를 정리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됐니? 자, 여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등호? 들어? 가죠, 당연히. 만나는 거니까. 그치? 여기가 등호 들어가면 평행이 돼버리니까 안 만나잖아. 그러면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알겠죠? 무한대를 지나는 직선의 움직임은 자동차 와이퍼 운동 아니야. 내 정면에 와이퍼가 움직이면 무조건 답이 사이드야. 알겠어? 정점을 중심으로. 이게 나란 말이야. 나. 정점이 나의 위치야. 내가 딱 바라봤을 때, 자동차 바라봤을 때, 비가 오잖아. 와이퍼가 내가 내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답이 사이드라고. 알겠어? 그 외에는 전부 다 사이 값이야. 이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제 하도 얘기해가지고 지겨워. 내가 지겨워 죽겠어, 지금.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467번. 그 다음, 467번. 왜? 우리가 보통 대표 끝에서 많이 나오니까. 대표 것만 해줄게요. 467번. 난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주제? 자, 467번. FX가 여기 나왔어. 서현아, 집에서 절대값 방송 봤어? 어, 잘했어. 그거 안 보면 안 돼. 자, 이거 원점 지났어요. 이게 FX래요. 이게 Y는 FX랍니다. 이 그래프가. 그치? 자, 그때 뭐를 구해보랍니다. 자, 우리 네 개 다 그리자. 자, 네 개 다 그리자. 자, 첫 번째. Y는 F, X의 전체 절대값 들어간 거 그릴 거야. 자, 두 번째. Y 절대값을 F, X를 그릴 거야. 자, 3번 어떻게 그릴 거야? Y는 F, X인데 X에만 절대값 붙은 거 그릴 거야. 네 번째,
y는 fx인데 절대값이 x에서 붙고 y도 붙은 그래프 그리고 한 되니? 이 문제는 몇 번 문제야 지금? 이 문제는 지금 3번 문제야. 네 개 다 그려보자고요. 예. 자, 동현이 혼자 지금 무모하고 집회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릴게. 자, 2번 여기 이렇게 그릴게. 3번 이렇게 그릴게. 4번 이렇게 그릴게. 이제 공간이 없네. 자, 절대가 전체 나눠뜨면 X축 RF만 꺾어 올리라고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지? 예, 위에 여기만 꺾어 올리는 거지. 아시겠죠? X축 아래만 꺾어 올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디에 절대값 붙었으니까? Y에만 절대값 붙으면 어디만 먼저 그려? Y가 양수인 것만 그려. Y가 양수인 부분이 여기죠? 이게 Y가 양수죠?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되니? 그 부분을 X축 대칭해. 끝.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절대값이 어디 붙었니? XT에만 붙었네? 그럼 어디만 먼저 그려?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 얼마 쉬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그죠? 그 부분을 Y축 대칭하면 돼. 아, 이거, 여기는 중앙대 그렸구나. 됐어? 알겠죠? 자, 얘는 절대값이 둘 다 붙었네? X도 양수, Y도 양수인 게 몇 4분면? 1,4분면. 얘는 1,4분면만 그리는 거야. 1,4분면만 먼저 그려. 아니? 그걸 뭐에 대칭? X축, 한 번은 X축 대칭. 한 번은 Y축 대칭. 한 번은 원점 대칭. 다 그리는 거야. 알겠죠? 빨리 그릴 수 있어. 오늘 1회에서 이거 틀린 사람. 이거 틀렸으면 문제 있는 거 알? 확실하게 이제 알고 넘어가. 동현이 왜 손 안 들어? 문제 틀린 사람이요? 왜? 그럼 왜 안 들어? 그래, 발이가 안 져요, 동현아. 네가 무슨 뭐 학교 일진이야? 너 일진이면 그렇게 안 돼 있어도 돼. 아, 저 일진이에요. 일진이야? 예. 알겠어. 선생님 무서워서 못 건드려. 요즘에 중학교 여친이 제일 무서워. 야,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안 되잖아. 아저씨가 뭐예요? 이 지랄아. 나는 교복 입고 담배 피면 그냥 안 지나간다. 바로 죽여버린다.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한다 나는. 근데 교복 입고 대놓고 어른들 앞에 담배 피면 난 죽여버려. 가서 몰래 피라고 해 나. 야, 담배 피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한다 솔직히. 왜 담배 피는 건 뭐라고 안 해? 어쩌겠어. 기호식품인데 뭐 인권이 있는데 어쩌겠어. 근데 교복 입고도 아닌 것 같아. 담배 피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 왜? 기호식품인데 뭘 자유민주국가에서 뭐 어때. 불법이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잖아. 상황이 불법. 근데 그런 건 뭐라고 안 하는데 학생이 학생답게 이제 교복 딱 입고 길거리에서 나 멋있어요 이 지랄하고 있어. 이게 멋있는 줄 아나 봐. 그치? 지들은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일 꼴보기 싫은 모습인데 그게. 그죠? 자 이제 신도 나가도 되겠죠? 자, 오늘 유리식, 무리식. 자, 동시에 별표 부른다. 자, 이거 내일 모레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 무리식까지 끝낼 거야. 내일 모레까지 무리식 끝낼 거야. 자, 두 번 얘기하면 입 아파요. 자, 페이지. 자, 228페이지. 228페이지 밑줄 보세요. 형광펜 같은 거 밑줄 보세요. 가비에리. 가운데 빨간 박스 안에. 가비에리. 러시아 수학자 이름이 아니야. 그냥 더하는 비율의 법칙이야. 228페이지 빨간 박스 안에 가비에리라고 있어요. 가비에리. 더하는 비율의 법칙. 러시아 수학자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 230쪽. 27-1번의 별 2. 자, 거기에 식기 문제 그 1번에
옆에다가 오일러의 분수식이라고 넣어. 특히 문제 1번에 자 오일러의 분수식, 오일러 분수식. 알겠죠? 오일러 분수식. 이 사람이 그 자연상수 만든 사람이야. 자연상수. 해요? 자연상수 E라는 상수를 만든 사람이야. 계산기에 E 나오잖아. 예. 자 231조. 자 2번 별표 3개. 별표 3개. 거기다 뭐라 쓰냐면 이항 분리. 이항 분리. 항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쪼개. 이항 분리. 저거나 거기 밑에 가운데 정석 그 공식 나오죠. 공식 나오죠. A 곱하기 B 분의 1 나오죠. 1을 K로 바꿔. 1을 K로 바꿔. 1을 K로 바꿔. 자, 이게 B 빼기 A 분의 1 이게 나온 거 있죠? 여기 1을 K로 바꾸라고 해. A 분의 1 빼기 B 분의 1 이렇게 항 두 개로 쪼개는 걸. 이항 분리. 저거 보세요. 이게 가로치고 뭐라고 하냐면 일반 시중교재에는 부분 분수로 변형. 부분 분수로 변형이라고 나와. 부분 분수가 바로 이거야. 이항 분리야. 부분 분수로 변형해서 푸는 유형들이 있어. 그게 이항 분리야.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27-3번. 별 둘.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번대기 할 때 번. 번 분수식. 수상에서 했죠? 예? 수상에서 아 했나요? 예. 번 분수식. 분수 위에 분수가 있는 분수식. 분수가 겹쳐져 있는 분수식. 다시 번자. 다시 번자. 겹쳐질 번자. 번 분수식. 자, 4번은 안 해요. 넘어가요. 4번은 안 풀어요. 수학상에서 했기 때문에. 234쪽 별 둘. 이거 중학교 2학년에 해석했기 때문에 안 해요. 넘어가요. 이제부터 함수야. 그래프, 이제 함수. 235쪽, 6쪽, 7쪽 다 넘어가고요. 8쪽. 자, 27-6번의 별 3. 자, 27-6번의 별 3. 7번의 별 4. 8번의 별 2. 9번의 별 4. 넘어갈게요. 10번의 별 5. 자, 243쪽 연습문제 27-7번. 243쪽 연습문제 27-7번. 거기다가 별표하시고요. 가비의 미 쓰세요. 가비의 미. 27-7번, 가비에리 문제. 예. 자, 넘어갈게요. 자, 28단어, 무리함수. 자, 247쪽 별 없어요. 넘어가요. 그런 거 안 풀어요, 선생님. 28-2번, 별 3. 28-2번의 별 3. 자, 다음 페이지부터 무리함수 그래프할. 무리함수 그래프가 훨씬 그리기 쉬워요. 분수함수보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요. 252쪽, 8번에 28-3번의 별 3. 동현이야, 왜 눈치 보냐, 선생님? 28-3번의 별 3개였어요. 다음 페이지, 4번의 별 3. 자, 5번의 별 5. 거기다 쓰세요. 반드시 정의역 쓰기. 자, 역함수죠?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 쓰셔야 돼요. 정의역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역함수의 정의역은 본함수의 뭐죠? 치역. 치역. 치역이죠, 예. 역함수의 정의역은 본함수의 치역이죠. 뜻이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화살표 표시하고 원함수의, 원함수의 치역이야.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치역이야.
적어놓으라고요. 역함수의 정역은 본함수에서 나왔던 치역이라. 예. 자, 28-6번의 별 5. 그 중에 특히 새끼 문제 2번 별 하나 더 치시고요. 이거 오늘 다 못 나가요. 나가신 데들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별 마지막. 28-7번 별 5. 네, 일단 중요한 문제 먼저 표시하고 나서 할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다는 못 나갈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자, 됐나요? 자, 분수식 가볼게. 자, 앞으로 돌아와서요. 자, 정석이야, 다시. 27, 28점을 정신할 건데, 다는 못 끝낼 거야. 자, 목표는 28점 앞에까지인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제목이 유리함수죠? 유리함수는, 자, 유리함수는, 크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분류가 돼. 분수함수로 분류가 되죠? 다항함수 했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했잖아. 여기서 다루는 건 분수함수야. 제목은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따는 건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그럼 다르죠. 자, y는 x, y는 x분의 1 다르잖아. 그치? 이건 1차식이고 x의 마이너스 1차야. 1차식이 아니야. 분리한다 했지. 우리가 배우는 건 분수함수야.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얘를 함수를 먼저 유리식으로 배운 거야. 유리식. 산수야, 산수. 그럼 이게 다항식. 이거는 분수식. 지금 앞에는 함수가 아니라 분수식 계산이야. 알겠죠? 분수식 계산할 거야. 자, 분수식 계산할 때, 자, 먼저 너희들 알고 있었으면 하는 거를 설명해 줄게. 자, 분수식. 자, 여기가 GX야. 여기가 FX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막무가내로 식을 정리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흥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환자 소리를 들어. 자, 분수식을 정리하라고 나오면, 아니, 차수를 먼저 보는 거야.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어떻게 판단하냐.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니, 혹은 반대로, 작으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하는 거야.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목, 나머지 구하기야. 막무가내로 막 흥분하는 게 아니야. 아니, 흥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모 쪽의 차수가 더 커. 이제 연습할 거 생각을. 분모 쪽의 차수가 크면, 보통 하는 방식이고요. 흥분 아니면 이 학문에 흥분 문제 없어. 고등부에는 흥분하는 문제 없다고. 그냥 이 학문이야. 이 학문이 아까 했잖아. 분분수로 변화하기. 근데 얘는 이 학문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학문리는 문제 중에 뭔가 규칙성이 있을 때야. 규칙성을 품고 있을 때야. 그걸 너희가 같이 문제를 다뤄볼 거야. 패턴이 있을 때야. 패턴. 패턴. 너네 이거 중등부에서 해봤어. 딱 연결을 다 소거시키는 거 해봤다고. 처음하고 끝만 남는 거, 아니면 뭐 앞에 두 개 남고 뒤에 두 개 남는 거, 이런 거. 응용 심한 문제 많이 풀어봤을 텐데 한 번쯤 해볼게. 자, 먼저 아 오일러 분수식 나중에 할게요. 2번부터 볼게요. 기본 문제 27-자 1번에 2번을 선생님과 같이 계산할게. 유리식을 먼저 간단하게 하세요. 자, Q식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자 분수식 4개죠. 처음에 이게 더해져 있고요. 그 다음 빼져 있죠? 그 다음 빼져 있죠? 자, 써볼게요. 여기 x 빼기 3이야. 분수식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흥분해요, 무조건? 아니, 차수를 보라고요? 얘는 어떤 식에 들어가?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첫 번째니, 두 번째니? 어려워요?
첫 번째니? 두 번째니? 첫 번째죠? 그죠? 그러면 얘를 무작정 통분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한다고요?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고. 자, x 빼기 1을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 상식적으로 이게 거기 몇 번 들어가? 한 번 들어가잖아. 자, 어렵니? 자, 직접 오랜만에 다음식 나눠서 해보자. x 빼기 1을 x 빼기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죠? 곱하면 x 빼기 4, 위에 4를 빼면 끝이죠? 그죠? 몫이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분모가 얼마고요? x 빼기 3이고요. 나머지가 뭐가 남았어? 그래야지 얘를 통분해야지 얘가 되지. 그치? 자, 그럼 매번 이거를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직접 나눠 풀 수는 없잖아. 차수가 같을 때는 무조건 몫은 어디야? 무조건 앞에 7번차 비율이야. 1분의 1이야, 아니다. 아니, 그게 몫이야. 우리가 지금 분산함수를 배울 텐데 거기랑 연관이 있어. 자, 두 번째를 불러봐. 그럼 몫이 얼마냐? 1. 자, 몫이 나왔고요. 그럼 얘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지 똑같아지냐?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몫이 1이고요. x 빼기 1분에 얼마 들어가야 되냐? 3이지 0이잖아. 통분했다 생각하면, 그지? 자, 제일 마지막으로 몫이 다시 얼마? 1. 그럼 x 빼기 7분에 1.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야? 그나마 좀 간단해지죠. 어디가요?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이 소거가 될 거고 또 여기 1하고 이렇게 소거가 되잖아. 그치? 그럼 좀 간단해지죠. 자, 여기는 둘 다 플러스 5, 여기는 둘 다 마이너스 5.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플러스 5는 플러스 5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해도 되지만 해보면 반대 부호끼리 묶어서 생각하는 게 편해. 훨씬 계산이 편해져. 반대 부호끼리. 알겠지? 묶어볼게요. 자, 하나는 x 빼기 3분의 1. 그럼 얘랑 얘를 묶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 x 빼기 1분의 1이라고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x 빼기 5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7분의 1. 연습하면 돼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알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습하라고 나오는 거야. 고등학교 시험에 가끔 나와, 가끔. 그럼 시간 많이 걸리지, 이제. 자, 한다. 그럼 두 개씩 통분해. 그러면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1분의.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있는 거야. 상식이야. 자, x 빼기 1에서 뭘 빼기? x 빼기 3을 뺐어. x 빼기 1에서 올려서 마이너스 걸려. 알겠지? 자, 플러스. 다시 곱해. x 빼기 5 곱하기 얼마? x 빼기 7분의 왼쪽 올려. 그럼 x 빼기 7. 오른쪽 올라가서 마이너스 걸려. 못하면 하자, 알겠지? 자, 여긴 x가 소거 돼. x가 소거 돼. 그럼 여기 뭐가 남냐? 2가 남았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았어. 다시 한번 통분하면 돼. 알겠죠? 최종적으로 4개를 다 묶어서 이제 통분해. 자, 밑에는 전개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전개하는 방법 어디냐, 대체. 자, 수업은 마지막이야. 자, 왼쪽 올려. 얼마? 2에다가 얘를 보관해. 그죠? 자, 암산해야지, 이 정도. 자, 암산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이 정도는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요거 올리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죠? 자, 한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소거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4x, 여기는 플러스 8x, 그럼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여기가 70, 여기는 6, 70에서 6 빼면 됐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6으로 묶어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x 빼기 4죠? 약분되는 거 있니? 없죠? 그럼 이거죠, 그냥. 분자가 얘가 들어가야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다 풀고 나서 뭐라고 나오게? 문제 봐. 여기가 A라고 나온다. 여기가 B라고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몇 개의 여기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풀 줄 알아야 돼. 넘어갈게요. 이제 오히려 또 짚을게. 자, 지울게요. 정성이? 자, 첫 단계.
자, 아까 했지만 오일러의 분수지. 자,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너네가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전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시험에 딱 문제 나왔는데 이거 꼭 외우느라고 했었거든? 당부했었거든? 근데 확실히 외워놓고 풀었던 여학생이 다른 애들 그거 5분 동안 풀 때 걔 10초 만에 풀었거든. 예. 자, 오일러의 분수식이야. 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기 나와 있는 식을 1번, 저 1번 되죠? K식을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순환형 알죠? 순환형. A 다음에 뭐 나와? B 그 다음. 이게 순환형이지? 그지?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의 N제곱으로 돼 있어. 여기는 B의 N제곱, 여기는 C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문자 뭐로 찾겠니? A. 그럼 가로가 두 개가 A로 시작해. 자, 여기는 뭐로 시작해? B로 시작해. 여기 뭐로 시작해? C로 시작해. 아니니? 자, 그런데 그럼 A라는 게 뭐야? B. 그 다음 뭐야? C. 자, B라는 게 뭐야? C. 그 다음 A. 알겠어요? C라는 게 뭐야? 그죠? A 다음에. 이게 원래 분수식이야. A니? 그런데 이 문제, 우리 나와 있는 이 문제는 N의 차수가 몇 차로 나왔어? 2차로 나왔죠? 2차로 나왔잖아. 그지? 자, 한다. 이 N의 차수가 0차, 1차, 2차, 3차까지 나와. 여기 차수가, 여기 3차, 차수가. 근데 우리 지금 교재상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는 여기 몇 차로 나와 있어요? 2차로 나와 있어요. 자, 푸는 방식 알려줄게. 자, 여기는 전개 보면 A에 몇 차식이야? 2차식. B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2차식. C에 관해서? 2차식이죠? 그러면 여기 차수가 N이 2가 들어가면 차수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러면 P의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2차일 때 같은 차수지? 예. 같은 차수죠? 분모 분자가 어떤 차수야? 2차, 2차 같은 차수지? 같은 차수면 P는? 힐러. 자, 차수가 만약에 0차, 1차야. 여기가 차수가 0차, 1차야. 그럼 분모보다 어때? 작아요. 작지? 그러면 P의 값이 얼마 나오면 0 나와. 알겠죠? 예. 요번엔 차수가 3차야. 여기 N의 차수가 3차면 여기 2차였는데 한 차수 높죠? 그럼 P의 식이 뭐가 나오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아시겠어요? 이거 외우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때 2차일 때 풀 거야. 2차일 때 여기를 풀 거야. 아니, 살짝 위에다가 살짝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이런 건 외워 놓는 게 좋아요. 삶이 윤택해질 거야. 자, 수학자들이 참 희한한 거 많이 해놨어, 인생 정리를. 오일러도 유명하잖아. 어, 유명하죠. 오일러 공식 기억 안 나? 오일러 공식? 기억 안 나요? V-E 플러스 F 이거 기억 안 나요? 뭐요? 이게 E 나올 때 있고, 그치? 과학이에요? 아니요, 꼭지점 개수. 꼭지점 개수에서 모서리 개수에다가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E 나오는 거. 그지? 적당히 부풀렸을 때, 입체점이 이렇게 나오잖아. 입체점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봐. 바람을 불어. 튜브야, 튜브. 바람을 딱 불어봐. 그럼 공이 되죠? 적당히 부풀렸을 때 공이 되는 모양에서는 항상 꼭지점,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의 형태가 항상 이렇게 나와. Vertex, Edge, Flow. 모서리, 아,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의 예, 관계식이 얘가 돼, 한 번. 그런데, 여기 적당히 부풀렸을 때, 자, 이런 형태가, 이게 안에 이게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적당히 부풀려봐. 그럼 튜브가 되죠, 튜브. 튜브가 되지. 우리 수험장에서 가끔은 튜브가 되지? 그때는 이 값이 뭐가 되면 0이 나와. 이걸 발견한 사람이야, 오히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자연상수로, 자연상수 원래 이 사람 이전에도 있었던 상수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자연상수로 이름 붙여서 E라고 하는 상수값을 만들었어.
과학자도 아니에요. 과학자 아니에요. 뭐 과학자 든 수학자 든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선생님 보면 여기 2차 할 때를 한번 너희랑 같이 풀어볼게. 그럼 왜 여기가 1 나올까요? 예, 차수가 높으면 오히려 임대 쉬워. 쉽게 풀려. 차수가 낮을 때가 어려운 거야.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통분을 해야죠, 뭐. 그럼 수학상이야, 수학상. 인수분해야. 자, 통분하면 A 빼기 B 한번 나오죠? B 빼기 C 한번 나오죠? C 빼기 한번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긴 A 빼기 B가 들어갔고 A 빼기 C가 있는데 방향만, 막 부호만 만들지? 그지? 그럼 여긴 A 제곱에 뭐가 곱해져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그렇지. B 마이너스가 곱해져야지. 그죠? 자, 여기는 B 마이너스가 있고 B 마이너스 A가 있는데 방향만 반대지? 그러면 C 빼기 A만 곱하면 되지? C 빼기 A만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 빼기 A 있죠? A, C 빼기 B 있죠? 근데 마이너스 뭐지? 여기다 A 빼기 B만 곱하면 되죠? A 빼기 B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곱하면 되지? 통분이죠? 그럼 앞에서 뭘로 묶어버려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를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분자 인수분해 하는 거 수학상에서 했죠? 그죠? 내림차수? 정리해서 했지. 그지? 자, 분자만 따로 해볼게. 자, 이거 전개해봐. 그러면 차수가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면 문자를 뭘로 해? 차수가 낮은 걸로. 그러니까 차수가 다 똑같으니까 A를 문자로 하자는 얘기야. 그죠? A를 문자로 하라고요. 내림차수 하라고요. 알겠죠? 그럼 A 제곱 들어간 게 뭐야? 내 B 빼기 C 있죠? 그죠? 여기 A 들어간 거, 여기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네, 그지? 마이너스 B 제곱 있고, 여기 C 제곱이네. 그죠? 그럼 A 안 들어간 거. B 제곱 C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마이너스 B 제곱 있죠? 내림차순 정리죠? 그러면 공포인트가 전부 다 뭐 들어가? B 마이너스 C가 들어가지. B 마이너스랑 공통인수 딱 묶으면 A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나오지. 그치? 그럼 여기는 BC 나오지. 그죠? 예. 그럼 여기 B하고 C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식이 B 빼기 C 한번 하고 A 빼기 뭐 나와? B 나오고, 그 다음 A 빼기 C 나오지. 그치? 요거 마이너스 곱 빼고 이렇게 한 거지. 자, 늦게요, 이제. 자, 분모가 A 빼기 B, 그 다음 B 빼기 C, 그 다음 C 빼기 AR. 그치? 자, 마이너스 9 붙였어. 뭐 나왔다고? A 빼기 B 나왔지. 그 다음, 불러. B 빼기 C 나왔지. 그 다음, A 빼기 C 나왔지. 그죠? 그러면 A 빼기 B가 약분되고, B 빼기 C 약분되고, A 빼기 C랑 C 빼기 A 약분되는데, 마이너스 여기로 들어가니까. 답은?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서술형은 이렇게 푸셔야 돼요. 갔죠? 예, 네, 객관식이면. 차수만 보면 돼요. 차수가 같으면 1 나와. 알겠지? 차수가 분자 쪽이 더 작으면? 0. 0 나와, 무조건. 차수가 여기보다 하나 더 크면? A 더하기 B 더하기 4. 알겠지? 기억해놔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항분리 동격적으로 풀어보자. 이항분리. 자, 지울게요. 자, 우리 이왕하는 거 그럼 즐기면서 하자. 너무 인사 쓰지 마시고요. 네. 이왕하는 거 연습 재미삼아 하자. 네. 지울게요. 자, 이쪽은 다 됐고요. 네, 공간 맞아야 돼. 내가 이제 손을 이렇게 아이고. 네, 갑자기 유튜브에 애정하겠냐? 자, 이제 이항분리 가볼까요? 자, 기본 문제. 자, 27-2번. 아까 이항분리 얘기해본 적 있었죠? 자, 이항분리. 항을 두 개로 쪼개는 방식. 근데 일종의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예, 네, 규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규칙성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럴 때 이항분리할 쪼개는 방식은 통분되기 전의 상태야. 통분되기 전의 상태 A 곱하기 B분의 K. K는 0이 아니야. 자, 이거를 쪼개. 쪼개. 자, B에서 A를 빼. 즉, 그 말이 뭐냐면은
뒤에다가 큰 수를 쓰는 걸, 앞에다가 작은 수를 쓰는 걸. 그래서 뒤에서 앞을 빼는 걸 B-A가 널. 자, P 빼기 A분의 K 그대로 쓰시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뭘로 쓰냐? 하나씩 쪼개. A 그 다음 하나 B 쪼개 빼. 앞에 K는 앞에만 들어간다. 안에는 무조건 분자 1이야.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이거 통분하면 몇이야? A 곱하기 B분의 B 빼기 A지. 자, 약분해봐. 똑같죠? 그죠? 이거를 통분한 게 1이죠? 그러니까 통분되기 전의 상태로 가는 거지. 알겠니? 자, 항이 이렇게 나올 때 있고요. 자, 참고로 이거 그거 알려줄게요. 식이 3개가 나올 때도 있어. 잘 들어야 돼. 요건 잘 몰라, 애들이. 이럴 때는 이거 2개 쪼개, 이렇게. 자, 참고에서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C에서 A만 빼. 그래서 분수를 두 개로 보는 거야. AB분의 1 빼기 BC분의 이렇게. 똑같은 거. 아시겠죠? 예. 이거 참고에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봐봐. 이거 통분해. 얼마? ABC분의 뭐 나와? C 빼기 A. 우리 약분하래. 똑같죠? 그죠? 예. 알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이따 옆에다 나갔으면 정도 옆에다 적어 놓겠다. 그 밑에. 공지 옆에다 적어 놓겠다. 자, 해볼까요? 자, P식이 뭐라고 나왔나? P식. P식. 예, P식. 자,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자, 차이가 얼마? 1. 규칙이죠. 1 차이 나서 1이라고 하지. 자, 여기 넣을게요. 여기는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2분의 1. 어? 또 차이가 1인데? 그치? A1 플러스 1이 여기 있었고요. 그죠? A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또 그 다음에 있겠는데, 보니까 규칙인데? 그죠? A 플러스 2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커지죠? 그죠? 뒤에 다 보면 1이죠? 규칙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통분하라는 능력 아닌 거야. 통분하라는 의도, 첫째도 의도가 아니니까, 이걸 여기에 맞춰서 한번 풀어볼게. 자, A가 얘고, B가 얘야. 얘들아, 그지? 그럼 항상 처음에 풀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돼. 그게 얼마야? 1. 1이야, 1. 그지? 앞에 1. 그지? 분자가 몇이야? 1. 1. 그지?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 1분의 1.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맞아? A분의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1. 됐어요? 예. 자, 다시 보자. 그 다음 뒤에서 다시 앞을 빼봐. 차이가 얼마? 1. 1분의 분자가 1. 불러. A 플러스 1분의 1. 이거 많이 나온 거야, 그럼. 자, 빼기. 그 다음. 됐죠? 똑같은 방식이 되는데, 또. 또, 뒤에서 앞을 빼면. 1. 그러면 1분의 또 1. 1분의 1. 그치? 가로, 얼마?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3분의 1. 너네 이거 한 번쯤 풀어봤을 텐데, 예전에. 그치? 중학교 시험에서 갖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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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남는 게 뭐야? 처음 거? 끝이야. 선생님, 항상 그런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잘 들어. 이렇게 소거되는 패턴은, 잘 들어야 돼. 그 소거되는 패턴은. 맨 앞에 깨어 나갔잖아. 보통 1차이죠, 1차이. 1차이죠. 제일 앞에 깨어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 2차이가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된 때 있어요. 괜히? 근데 다 없애고 봤더니 앞에 게 두 개 남아. 그럼 뒤에가. 뒤에 게 두 개 남아. 다시 잘 들어야 돼. 수학 패턴은 앞에 게 두 개 남으면 다 없어져. 그리고 반드시 뒤에 게 두 개 남아. 잘 들어야 돼. 자, 이번에는 뒤에 게 두 개 남았어. 앞에 게. 그럼 앞에 게 꼭 두 개 남아. 알겠죠? 패턴이야, 그게. 자, 앞에 게 세 개 남으면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면 뒤에 게 3개 나와. 헷갈리지 말고 해. 뒤에 게 3개 나오면 맨 뒤에서 앞에 게 3개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반드시 그래. 그럼 수학문제 보통 몇 가지 패턴이야? 한 개씩 남거나 두 개 남거나가 보통 문제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남는 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분의 1, 그다음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만 정리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 정리는 뭐야? 충분히 두 분밖에 없지. 자, 곱해. a가로 a 플러스 3분의 자, a 더하기 3에서 a 빼면 3. 그죠? 그럼 보통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여기가 P, 여기는 Q, PQ를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 넘어가. 27다시 자, 3번 물이 덥네요 진짜. 저 뒤에 물 좀 잠깐 열어볼래? 더워. 자, 됐죠? 자, 지웁니다. 활짝 열어놔. 잠깐 활짝 열어놔. 자, 지금 이해한 분이 봤어요. 지금 이거 RPM에서 다 나오는 유형들이야. 연습을 집에 가서 이제 하세요. 나중에. 이거는 너희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12월 18일에 끝나고 오겠죠. 그때 여기 연습시킬 거야. 바로 진도 안 나가고요. 지금 유무리하면서 한 달 있잖아. 내일하고 내일모레에서 유무리하면서까지 한 달 있죠. 갔다 오면은 여기 시킬 거야. 내신 끝나고 나면 여기 시킬 거라고요. 자, 3번. 번분수식 가보자. 번분수식. 분수 위에 뭐요? 분수요. 자, 여기가 a분의 b야. 얘가 c분의 d다. 괜히 분모, 분자야. 우리가 보통 하는 방식이 뭐죠? 번분수식은 분모를 분모끼리 약분하고. 그죠? 분자를. 분자끼리 약분해서. 그죠? 어디를 먼저 모아? 안에 거 분의 여지나 밖에 거를 푸는 거야. 그럼 간단해지죠?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그치? 그러면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오겠지. 당연히, 예.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이렇게 푸는 원리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분모가 갖고 있는 쪽을 잘 봐. 여기 분모가 몇이야? A야. 여기는 분모가 C야. A와 C의 최소음배수는 누구야? 분모의 최소음배수는 누구야? A씨. 맞죠? 그거를 동시에 분모분자에 곱하는 거야. 번분수식 빨리 푸는 방식이 뭐냐면 분모들이 갖고 있는 최소음배수를 분모분자에 동시에 곱하라고. 그럼 계산이 빨라져. 그래서 여기 C를 약분했더니 뭐가 나오냐? 자, 여기 AC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 C가 약분해니까 AD가 나오는 거고 여기 A가 약분해면서 BC가 나오는 거야. 그 원리야. 분모가 갖고 있는 값에 뭐를 곱한다? 최소 음배수를 곱해서 푼다. 자, 원리 안 들었어? 한다. 1번. 자, 분자부터 쓸게요. 번분수식은 분자부터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쓸게. 자, 여기 음영화 보고 있죠? 자, Y제곱. 여기는 X. 이렇게요. 됐죠? 먼저 해볼게요. 자, 분자 쪽과 분모 쪽을 구분해 봤더니, 자, 여기는 분모가 Y 3승, 분모 X, 분모 Y 제곱, 분모 Y, 분모 X. 자, 최소음배수 얼마니? 최소음배수 얼마니? X, Y, 최소음이네. 그치? 네, 최소음배수 이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해. 됐죠? 분모부터 볼까요? xy 상태 여기서 곱하면 x 제곱 y가 될 거고 얘를 여기서 곱하면 마이너스 xy 제곱이 될 거고 얘를 여기서 곱하면 y 3제곱 나올 거고 자 얘를 여기서 곱하면 x 3제곱 나올 거고 얘를 여기서 곱하면 y 3제곱 나오겠네. 그치? 맞아요? 자, 분모 분자를 인수분해 할게요. 자, 공통인수 뭐 나와? X. Y 나오나? 여기는 뭐 나와? X 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 플러스, Y 제곱.
여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제곱 빼기 xyy 제곱 끝나네. 됐죠? 네. 자, 두 번째. 자, 이걸 또 어려워 하더라고요. 분자 x, x 빼기, 자, 여긴 x 더하기, 여기는 2 빼기 x분의, 아이고야, 이거는 그나마 간단하게 나왔네. 또 있는 경우 많은데. 자, 애들이 이제 어떻게 푸느냐. 선생님, 여기 통분해요. 여기 통분해요. 그 다음에 다시 통분해요. 어려우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가 줄기가 또 달릴 때 있어. 그 정도면, 이 정도면 통분해도 또 하나 괜찮지. 그런 의도로 내 문제가 아니라, 자, 잘 봐. 여기가 분자야. 얘가 분모야. 여기 분자의 분모 몇이야? 1. 여기는? 1. 여기. 이만큼이지. 근데 항이 쪼개져 있지. 어렵다고. 최소분배수를 만들기 힘들다고. 그럴 때는 단계별로 가. 단계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행은 여기서부터 풀 거야. 단계별로 하라고. 여기부터 먼저 풀 거야. 아시겠어? 그러면 얘는 분모 몇이야? 1. 분모? 1. 분모? X. 1과 X의 최소분배수는? X. X를 똑같이 곱해요. 정리를 하고 또 정리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앞에서 또 쓸게요. 분자 X. 여기는 X. 마이너스. 자, X를 여기서 곱했어. 전기하지 마세요. X를 여기서 곱해요. 몇 X야? 2X. X를 여기서 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몇이야? X 플러스 1이죠. 정리할 거 없죠, 지금.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이게 분자야? 이게 분모야? 여기가 분모 1, 분모 1, 분모 X 플러스 1. 1과 X 플러스 1의 최소분배수는? 그냥 X 플러스 1. 똑같이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하면 끝나는데. 알겠죠? 그러면 여기 쓸까요? X 플러스 여기 곱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1. 여기 곱하면 마이너스 XR X 플러스 2. 그죠? X 플러스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분모가 얼마 남니? X 되고 소가 되고요. X에서 2X 빼면 마이너스 X 끝났네. 그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자, 다음 법문도 이제 끝났고요. 아, 지긋지긋한 유리식이 끝났네. 마지막 문제 집에 와서 하시고요. 중학교 2학년 건 집에 와서 하세요. 자, 자, 이제 분수식, 분수함수 그래프죠. 자, 분수함수 그래프는 이미 여러분들이 몇 학년 됐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아니, 사이즈 뭐다? 선생님 진짜 편하구나 너. 아니, 사이즈 뭐? 이 새끼야. 아니, 선생님 편해. 예술이 봐. 선생님 편한가 봐. 자, 분수함수 갈게요. 한 방에 이렇게 되죠? 자, 기본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형이 있으면 표준형이 있겠죠?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이 있겠죠? 일반형이 있으면 동네형이 있겠지? 그치? 자, 기본형 y는 x분의 k야. 이거 중학교 몇 학년 거야? 1학년 거지? 분수함수. 자, 상수함수가 안 되려면 k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치? X가 0, K가 0 되는 순간 상수함수가 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기본형 토대로 해서 K 값이 양수일 때와 K 값이 음수일 때 구분하죠. 그렇게 한 거지. 반비례 삼각선. 자, K가 양수가 되면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나? Y는 X분의 1. 가장 대표적인 거지, 뭐. 그치? 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Y가 뭐가 나왔을 때? X분의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 됐죠? 자, 그래프 유형을 놓고 이렇게 할게요. 자, 좌표 표현을 늘렸어요. 되니? X의 절대는 뭐 들어가면 안 되냐? 0 들어가면 안 되죠. 절대로 Y는 0이라는 값이 나오냐 못 나오니? 못 나오지. 그러니까 절대로 X축과 Y축은 정근선이야. 따라해봐. 정근선. 정근선. 점근선. 점차점차 가까워지는 선. 점선, 점선, 점선. 이거는 점으로 그리는 거야. 아니, 점근선은 점선으로 그리는 거야.
되니? 네. 자, 다음 k 값이 양수면, 자, x에다 1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막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네, 이 모양이 원점 대칭 모양이야.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x축, y축이 점점 가까워져. 만나지 않아. 그죠? 그 다음 원점 대칭이야. 점 대칭이 나와. 기억해. 하지만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아. 됐니? 근데 k까지 우주가 돼버리면. 이거는 노인의 사분면이 보다시피 이거랑 이거랑 자 봐봐 y의 부호가 반대가 됐잖아 y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x축 대칭이야 그럼 이 모양이 이리로 올 거야 이 모양이 이리로 올 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이 모양이 원점 대칭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네. k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구분해서 이 거리가 어때? 똑같지? 잘 들어. 그러면 선생님, k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까? 틀린 거야. k값이 얘는 이쪽이 더 크잖아. 근데 거리가 똑같잖아. 알겠지? 예. 정의역 잡아볼래? 정의역. 이 그래프의 정의역. 얼마니? 어디가 아닌 모든 실수니? 함수값이 나올 수 있는 x를 다 찾아봐. 다 나오지, x는. 어디만 제외하고. 0만 제외하고 그럼 0은 분수가 없잖아 활을 쏘는 분수가 없잖아 그럼 x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알겠죠? 치역은 이런 거 외우는 거니? 외우면 환자지 그래프를 읽어야지 y는 어디는 안 나와 0만 안 나와 y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이게 뭐가 외워 그죠? 예. 두 번째 자 여기가 중요한 걸 얘는 대칭성을 띄고 있는데 얘는 대칭성을 점대칭으로도 이루고 있죠 점대칭도 되지만 선대칭도 돼요 자 점대칭이 이루어졌죠 원점대칭이야 그치? 자 원점대칭이 이루어지지만 선대칭도 이루어져요 선대칭도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이 날개랑 이 날개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기울기가 여기가 45도가 되는 그치?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다음에 이쪽 날개랑 이쪽 날개는 완전히 겹치면 접어질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울기가 1 나오는 직선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 그치? 기울기 1이야 자 여기가 뭡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는 직선이야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선대칭이 된다고 해? 왜? y는 x 대칭이면 x랑 y랑 자리 바꿔봐 똑같잖아 식이 그지? 똑같은 거잖아 y는 x 대칭이면 x랑 y랑 자리 바꾸려면 그럼 x는 y분의 1이 똑같은 거잖아 식이 됐죠?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 대칭 뭐냐? x랑 y랑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하는 거 그럼 마이너스 x가 오고 마이너스 y가 왔어 똑같잖아 식이 그지? 어차피 마이너스 집어가면 그러니까 어차피 요 직선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1일 때랑 마이너스 때랑 직선 두 개가 있어 요거의 직선에 대해 꼭 대칭이야 기억하셔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점선이 연결된 교점 있죠? 점선끼리의 교점이 결국 대칭점이 되는 거야 점근선끼리 만난 교점이 대칭점이므로 점근선의 방정식도 우리 써줄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은 물론 x축 y축이야 이게 점근선이야 그런데 걔를 방정식으로 쓰는 건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방정식은 등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전부다 0인 점들의 모양이야 x축은 무슨 값이 0일 때야 y가 0일 때지 점근선의 방정식 x축이 바로 y는 0 아니야 이게 y는 0 아니야 그 다음에 y축이 뭐가 0인 점들 x값이 0인 점들 그치? 그게 정근선의 방정식이야 정근선끼리 만나는 교점을 찾아봐 그게 0,0이 대칭점이야 정근선끼리 만나고 있는 교점이 대칭점이라고 그래서 보통 분자함수 모양을 우리 뭐라 그러냐 직각 쌍곡선이라고 그러 쌍곡선 곡선끼리 지금 대칭돼 있죠? 그죠? 근데 왜 직각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정근선끼리 몇 도로 만나니까 90도끼리 만나니까 90도로 만나니까 직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모양이 개형이 직각 삼각선이에요. 알겠죠? 자, 정성이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저 지금 거의 내가 평균 설명 다 해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봐봐.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건 k가 커진 거지. 자, y는 여기 봐봐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봐봐. k가 좀 작아진 거지. 그치? 그런데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이 모양을 잘 봐봐. 얘가 1일 때 1이었잖아, 얘는. 1일 때 1이었잖아? 그런데 이 그래프는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원점에서 멀어진다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 x에다가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잖아. 멀어지잖아. 모양이. 그치? 나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멀어지는 거야. 자, 나온 것은 다음은 무슨 값이? k의 값이 커질수록이 아니라 이거 조합도 1학년 문제지? 그치?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점점 멀어진다. 대칭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 멀어진다. 오늘은 무리하면서 못 나갈 거야. 분산도까지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써놔. 자,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인데 k가 0이 아니야. 예를 들게, k가 그냥 이 정도 위치야.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그치? 이 곡선이 있는 임의 한 점을 잡아. 이게 중학교 1학년 문제죠? 그치? 여기가 x,y야. x,y가 늘 참이니까. 그치? 이 곡선에 있는 점에서 x축과 y축의 수열을 내려봐. 수열을 내려서 나올 수 있는 직사각형이 몇 종이야? 무수히. 많죠? 그 넓이들은 항상 값이 얼마야? 똑같아. 거기서 내접하는 이 넓이들은, 직사각형 넓이들은 다 어떻다? 같다. 왜? 여기가 x좌표지. 이거 y좌표지. 그럼 넓이는 뭐니까? x 곱하기 y죠. x 곱하기 y는 몇이니까? k죠. 그죠? 그 넓이는 변함이 없죠. 근데 k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할게요. 넓이는 계속 일정하게 똑같은 거야. 자, 하나의 예. 값이 계속 일정하다. 이거를 옆에다 여기다 적어놔야 돼. 여기다 따로 적어. 그냥 색깔펜 정도로 적어. 이게 심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문을 열어놓으니까 조금 괜찮다. 분수함수 배우고 나면요, 무리함수는 그냥 껌이에요. 그냥 껌이야, 쉽게 풀려. 요거는 그래프고도 그리기 어렵잖아, 분수함수는. 막 정근선도 그려야 되지. 막 쌍곡선 막 이렇게 그려야 되지. 대칭점 찾아야 되지. 자, 분수함수의 대표적으로 몇 가지? 거의 한 70% 끝났어, 지금. 자, 이거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다 끝났어, 이제. 이거 평행 이동한 게 표준형이야. 오늘은 여기 숙제 안 줄 거야, 얘들아. 오늘 복수까지만 줄 거야. 복수까지만 줄게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요. 근데 반드시 이해를 하면서 들어요. 대신 어느 정도? 동현아 좀 적었어요? 예. 자, 이제 표준형 가볼게요. 표준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평행 이동이거든요? 평행 이동? 그래, 모든 그래프는, 자, 우리 변환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서 만들어지잖아. 자, 두 번째, 표, 준, 형. 표준형이 뭐냐면은 그래프를 빨리 그려보려면 표준형 나와야 돼. 그게 뭐야? y는? 자, x분의 k라는 기본형이 있었는데, 얘를 평행 이동시켰다고. x축으로 p칸, y축으로 q칸. 뭐, 이거 어렵나? 그지?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지? 자, 예를 들게. 자,
원래는 아까 기본형이 이거였어. 이것만 할게. K값이 암수라는 조건에서 할게. 기본형이 이거였단 말이야. 됐지? 이거를 그대로 옮겨. X축으로 약간 P칸, Y축으로 Q칸. 그러면 이 원점 대칭점이 옮겨지잖아. 그만큼 옮겨질 거 아니야. 그걸 옮겨, 이렇게. 잘한다. 그럼 정면선이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이 원점이 이렇게 이동했네. 여기가 P야. 얘가 Q야. 평에 이동한 거야, 지금. 그치? 평에 이동한 거야.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뭐, 아까처럼. 휘는 정도는 변함이 없이. 요 정도 대칭성을 이루면서 모양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정면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인가, 이렇게. 선생님,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Y좌편 찍어야 돼. Y좌편 같은 거 찍어야 돼, 그래서. 얘가 3단면 지날지 안 지날지는 여러분들 F, 0을 구해 가야 돼요. 알겠어요? X에다가 여기다 0을 넣어봐요. 그때 함수 값이 0이면 여기 지나는 거고, 양수면 여기 지나는 거고, 음수면 여기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원점을 지나도 3단면 안 지나잖아. 근데 만약에 이 Y좌편이 음수가 되어버리면 3단면을 지난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Y좌편이. 알겠지? 야, 모양이 이렇게 됐어. 끝. 정의형 뭐야? 불러봐. 어렵나? 정의형. 어디가 아니? 어디에서는 함수값이 안 나와, X가. 분수함수는 분모가 여기 때 안 나오잖아. 여기가 여기면 안 나오지, 당연히. X가 P. 이게 정면선이지. 여기는 함수값이 안 나올 거야. 여기가 여기면 안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X와 X가 P가 아니 보는 대수. 이런 거 외워야 되냐? 외우면 바보지, 뭘. 이걸 외워요. 자, 두 번째, 치역. 특별한 조건을 하시면 공역은 보듯이 있어야 할. 네, 치역은. 어디가 아니. 그래, Q가 안 나오잖아, 함수값이. 외우지 마세요. 뭐하러 외워요, 이걸. 그림을 보면 되는 건데. 그치? 자, 얘는. 자, 대칭선을 알아볼게. 어디 대칭이야? 선대칭 되죠? 선대칭 되죠? 선대칭 어디야? P, Q. 반대고 그대로 뭐. 그치? P, Q. 자, 선대칭 보자. 아까 선대칭 되는 그 기울기가 하나는 뭐였어? 기울기 1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지. 기울기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중앙대, 그러면 20선은 뭐냐? 기울기 몇이냐? 1이지. 그럼 20선의 기울기 몇이냐? 마이너스 1이지. 자, 풀어. 기울기 1짜리 직선은 몇 콤마 몇 지나? P 콤마 Q. 어렵나? 안 어렵지? 네. 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P 콤마 Q 지나잖아.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뭐가 어려워? 됐어요? 끝. 청역, 치역, 대칭, 통 잡으면 되는 거야. 자, 일반형. 자, 일반형은 뭐냐면은, 얘를 그냥 통분한 거야. 그치? 그럼 일반형이 나오면 통분, 그 다음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목과 나머지 구하면. 그게 표준형이야. 거꾸로 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풀었던 형태가 바로 표준형이고, 표준형을 통분한 게 바로 일반형이야. 자, 일반형은 이렇게 식이. 자, X. 분모도 1차식 형태, 분자도 1차식 형태. 아니? 예. 참고로 이건 나눠서 떨어지면 안 된다. 봐봐. 뭐냐면, X-1분의 2X 빼기면 분수함수냐? 이게 분수함수니? 뭐야? 근데 X는 뭐가 아닌 거야? 1이 아니니까 이런 그래프 나오잖아. 그치? 오케이? 예. 됐죠? 예. 나눠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나오는 그 대수도 있죠? 그죠? 그 값이 서로 같으면 안 돼요. 곱해서 돼.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걸로 문제 안 나와. 대각선 방향을 곱했을 때 나눠 같아지면 나눠 떨어져 버려요. 알겠지? 자, 이런 게 일반형. 그럼 일반형을 표정을 바꾸기도 하고 표정을 일반형 바꾸기도 합니다. 그치? 됐니? 자, 이거 별거 없어요.
자, 그거는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할게. 자, 문제는 여기 역함부각이야. 역함부각일게. 자, 이 식이 fx야. f 인버스 x를 구해보자고요. 이거 배워서 안 배웠어. 역함부각인 거. 지난 시간에. x를 y라는 식으로 변형해놓고, x랑 y라. 바꾸면 돼. 자,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할게요. 양변에 구급하자. 분모 쪽을 곱하자. 자, 그럼 좌변의 식이 뭐냐면 y 곱하기 ax 플러스 b 나와요. 우변의 값이 cx 플러스 b 나와요. 여기가 되니? 되니? 자, 그러면 x는 x이 6자를 여기는 ay 나온다. 근데 넘기면 마이너스 cx 나온다. by 넘기다 마이너스 by 나온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얘를 나눠. 그럼 x는 식이 뭐가 돼? a, y, 되지? 10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d가 되지? 이거 문제 나온다, 정석이. 이렇게 되죠? 그럼 x랑 y랑 자리만 어떻게 하면 돼? 바꾸는 게 역함수야. 이 함수가 이렇게 했으면 역함수는 얘가 나와. 불러. 얼마? a, 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d가 나오지? 그러면 일종의 공식이죠? 어디는 안 변했어? A하고 D는 안 변했지? 어디만 변했어? 마이너스 D와 마이너스 C만 변했지? 아니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자 오른쪽에 나와 대각선 이렇게 말해보면 자리를 바꾸면서 어떻게? 도를 변경시킨 게 역함수야. 아니 칼질을 하라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라고 아니 그쪽 개수가 자리가 바뀌면서 변한 게 뭐야? 그게 역함수야. 그게 몇 페이지야? 그게 240페이지야. 240페이지 위에다 적으세요, 저거. 오기 맞으세요? 네. 오른쪽만 적으세요. 역함수 좋아하는 거,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240페이지 위에다. 포스트잇 타 있죠? 없어요. 네. 포스트잇 없어요? 자 이제 일반형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 그 다음에 정의역 잡혔을 때, 치역 잡혔을 때 하는 방식. 자 기본 문제. 자 27-6번이야. 자 기본 일반형으로 나왔다. 이제. 자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아까 유리식에서 배웠지? 자 차수가 어때? 같지?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죠? 몫이 얼마냐? 목수 뒤에다 썰. 그치? 1분의 2가 몫이야. 자, 분모에 뭐 들어가? x 플러스 1 들어가죠. 분자에 얼마 들어가면 같아? 곱해봐. 2x 나왔지? 2지. 얼마 더 돼야 돼? 2만 원 더 하면 똑같지? 맞아? 네. 지금 됐어요? 자, 얘들아. 이 그래프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한 칸, y축으로. 두 칸 옮긴 거야. 그치? 평행 이동에도 겹쳐지지 않으려면 무조건 여기 같아야 된다. x의 개수가 1일 때가 표준형이야. 여기가 변함이 생기면 안 돼. 안 그러면 안 겹쳐져. 그래프가. 알아? 표준형은 항상 x의 개수의 분모 쪽 1이야. 표준형은. 자, 그러면 얘는 대칭점이 몇 칸 몇일까? 마이너스 1,2. 이겠죠. 원점이었던 대칭점이 마이너스 1,2로 움직였으니까. 됐죠? 그럼 대칭점을 가진 x선을 그 x정분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죠? y정분선이 2죠? 그게 정선이죠? 그래프 그릴 때 정선을 먼저 그리시라고요. 정선을 그리시라고요. 알겠죠? 자, x정분선 얼마?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y정분선은 2 찍으라고. 그 교점이 대칭점이야. 아니? 자, 그 다음에 보자.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까?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해? K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K값이 양이야, 양이야? 양이잖아.
그럼 우측 상단과 왼쪽 아래 지고. 그렇지? 이쪽 방향이 되니까? 알겠지? 자, 그린다. 그럼 모양은 어떻게 나온다? 여기 정원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뭐. 뭐 어려워. 그지? 여기도 대칭선을 이루면서 그릴 거야. 그럼 여기 점점 가까워지겠지, 뭐. 그냥 그려. 뭐 어렵나? 그려. 알겠죠? 점선에 가까워져야 돼. 점선에 가까워지는 건 변화가 없어. 요런 거 Y좌편 찍어야 돼. X좌편 찍어야 돼. Y좌편 X에다 뭐 넣어봐? 4. 어렵나? 자, X좌편은 뭐야? Y가. Y에 뭐 넣어봤을 때야? 0. 그럼 여기가 0이라면 분모가 0이어야 돼? 분자가 0이어야 돼? 분자가 0이어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이지. 안 어려워. 아시겠어요? 자, 한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놓은 상태에서 1번 문제가 뭐냐? 정의역이 얼마래?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2만이래요.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을까? 정근선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에. 여기 등호인데 왜 등호 없니? 여기 정근선이니까. 그치? 정의역 나왔으면 세로로 잘라? 가로로 잘라? 엑스범위가 마상부터 마이너스 1이야. 옆으로 잘라? 앞으로 잘라? 예? 어느? 엑스가 얼마부터? 엑스가 마이너스 3부터. 엑스가? 여기까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알겠어요? 그죠? 그럼 모양이 여기서 또 나오겠지. 등호 있었지. 그럼 모양이 여기 계속 내려가겠지. 계속 쭉 내려가겠지. 함수가 계속 나오겠지, 이제. 정근선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까지. 여기 왜 0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0, 뭐 여기 들어갔죠? 0일 때, x가 0일 때 들어갔죠? 마이너스보다 크면 되죠? 그럼 여기 다 나오죠, 여기? 그죠? 그거의 함수 값을 찾는 거야. 자, 이제 살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넣어봐. 1 나오나?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0 집어넣어봐. 어. 넘어가자. 네. 됐죠? 그러면 y는 y 바 y는 얼마냐? y 바 y는 y 바 y는 어렵다. 그치? 어려워. 얼마 이하? 1이야. 1이야. 어려워, 그치? 또는 4 이상. 끝. 나머지 집에서 해봐. 알겠죠? 넘어가요. 자, 이 틀에다 7번. 갑니다. 나머지 집에 세보세요. 자, 7번. 갑니다. 이 문제를 환자처럼 푸는 사람이 있고, 자, 고수처럼 푸는 사람이 있고, 우린 고수처럼 풀면 돼. x 플러스 c분의 a,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자, 1번 봐. 이 그래프가 몇 코마 몇을? 2,8을 지난대. 자, 여기서 이제 하수들이 어떻게 푸냐? 2,8 대입한다고. 그럼 하수야, 하수.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돼. 정근선이 얼마래? x는 1, y는 4.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대칭점이 몇 코마 몇이라는 얘기야? 대칭점이 1,3이라는 얘기야.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다 들고 와주는 거야. 되니? 그럼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표준형을 세웠어야지. 표, 준, 형은, 여준아, 뭐야? 표준형 풀어. 표준형은 x의 계수가 몇일 때야?
예. 분의 K는 몰라. 근데 대칭적인 여자. 1,4.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가 몇 코마 몇에 지난다? 2,8. 예, 2,8을 지나간다. 2,8을 지납니다. 그럼 K는? 5. 5, 끝. K에다 뭐 집어넣어라? 5 집어넣고 평분해라. 그럼 A, B, C 다 나온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난다 그랬을 때 대입하는 순간 나는 하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2번. 요번에는 또 같은 방식이야. 2번은 집에 가서 푸시고요. 넘어가요. 자, 8번. 아까 역감 두고 하는 거 했죠? 자, 8번 연결할게요. 자, 기본 문제 27-8번. 역감 두고 하는 거 아까. 자, fx가 뭐라고 나왔나요? x 플러스 c분의 얼마? ax 플러스 b. 서술형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알았으니까 역삼두 그래프를 찍을 세워봤더니 이게 나왔대. 자, 요게 역삼두가 나왔대. 되니? 이때 a, b, c는 뭐였을까, 이거야. 자, 서술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죠? 양변에 뭐 뽑혀서요? x 플러스 c 뽑혀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아까 역삼두가 뭐 나왔니, 공식으로?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라고.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라고. 응? 칼질. 어떻게? 어떻게? 역함수. 잘 찾아. 어디 안 변해? X랑 B. 어디가 안 변해? X랑 B. A라. C. C가 안 변해? 둘이 바뀌지 않나요? 둘이 바뀐다. 맞아지죠? X랑 B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 여기가 어떻게 변해? 칼질을 하는 사람 걔는 안 변해. 여기 반대편에 변한 사람. 여기는 한 번 부어볼게요. 그렇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는? 마이너스 A. 오케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X. 얘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여기 X가 몇이야? 마이너스 X. 여기 1이네. 그럼 얘 분모 문제 뭐로 뽑해? 마이너스 X 뽑혀도 계속 비교하면 끝이네. 아시겠죠? 가리? 넘어가요. 자, 27-9번. 자, 9번. 자, 거의 다 끝나갔다. 이제 두 문제 남은 것 같아. 자, fx가, 자, 식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자, 아무튼 분산수. 자, 뒤에서 한번 다시 쓸게요. 자, 여기 x 플러스 c분의 자, ax 플러스 b랍니다. 문제 두 문제네요. 1번. f. 효트. fx. 그것이 마이너스 x가 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하세요. fx. 집어넣으면 되는 거네. 자, f. 효트. 자,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자, 그것이 마이너스 x가 되었다. 그럼 얘를 다시 어디다 넣어라? 여기다 넣어라. 그치? 그래서 번분수식을 배운 거야.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분의.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라. 얼마?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그치? 그것이 얘랑 같아야 된다. 그럼 정리부터 하자. 분모 문제 얼마 곱해주는 게 정상이야? 분모 문제 얼마 곱해주는 게 정상이야? x 플러스 1씩 곱하는 게 정상이지. 알겠죠? 그러면은 분모에 뭐가 나오니?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1. 그럼 몇 x? 2x. 그치? 여기는 x 마이너스 1 빼기 그죠?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 나와. 그게 뭐랑 같대? 마이너스 x랑 같대. 그럼 x의 제곱은 얼마야? 1.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순간 딱 다 틀린 거야. 자, 다시 위로 올라가. X가 몇이 돼야지 맞아? X가 몇이 돼야지 맞니? 2요. 그렇지. 언더셈? 표시하세요. X는 절대로 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예, X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나와서는 안 돼. 분모가 0되니까 이런 거 표시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X가 1이야. 이런 거 안 그러면 놓쳐요.
자, 문제에다 이거 표시해놓는 거야. 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거의 다 끝났는데. 자, 2번 문제. 자, 이번에 F도트 GH야. 이건 너네가 이제 나머지 문제 할 수 있겠다. 넘어가요. 자, 1번만 해볼게요. 네,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 할게. 10번. 이거는 문제를 딱 보면 친구들이 그래프를 되게 어렵게 그리거든? 근데 답은 되게 간단해. 봐봐. 답이 1번하고 2번 답이 어떻게 나나 봐봐.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근데 애들이 이 문제를 그래프 그리는 것 때문에 못 풀어. 그래프를 못 그리거든.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못 그려요. 자, 해볼게요. A 집합은 간단히 쓸게. Y는 X분의 X마이너스 절대가 이거야. 자, B 집합은 Y는 MX야. 직선의 기울기 M의 범위고 하는 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안 나와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교점이 한계에 대한. 알겠죠?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요. 그럼 얘는 절대값을 빨리 그리는 유형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범위 나누는 거야. 자, 이거 하고 가자. X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부터 갈게.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로 할게. 근데 X는 1이어도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X가 1보다 작으면 식이 뭘로 나와?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오지. 자, 이거 뭘로 나와? X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Y야. 자, 그래프를 이 범위에서 그리면 돼. 그럼 얘는 몫이 얼마 나오니? 어렵다. 그죠? 몫이 얼마예요? 어려워요. 그죠? 야, 진짜 오야 너무한다. 몫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어렵다 참. 그죠? 자, 얼마? X분의 분자에 얼마 들어가야 돼? 됐어요? 그럼 대칭점이 0, 마이너스 1. 자, 몫이 얼마니? 1. 예. 분자에 얼마 들어가야 되니? 마이너스 1. 예. 됐죠? 이건 대칭점 0, 마이너스 1. 이건 대칭점 0, 1. 됐죠? 이걸 그릴게요. 봐라. 자, 0, 마이너스 1. 그러면은 0, 0, 마이너스 1. 여기. 이게 정거점이야. 거기가 교점 여기야. 됐니? K 값이. 양수. 그럼 모양이? 어? 이쪽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X가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 그린 거네. 그럼 이쪽은 그려도 안 그려도? 이쪽은 그려지죠. 정거선이니까. 그 다음 이쪽은? 뭔가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치? 근데 X에다 1 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야. 그럼 얘 모양이 이렇게 돼. 그죠? 자, 여기를 색이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왼쪽에서 나오는 그래프가 얘란 말이야. 얘라고. 아시겠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선생님이 주함수를 할게요. 이거 대칭점이 0, 얼마? 0, 1. 0, 1. 그치? K값이 움직여야 해. 움직이면 모양이 뭔가 이쪽하고 이쪽이 그려져야 돼. 그죠? 근데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죠. X가 1 이상이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0. 여기 지나. 그럼 모양이 이거네. 그치? 그래프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제 뭐만 그리면 돼? Y는 MX만 그리면 돼. 자,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그죠? 1번. N. A도 B가 몇이래? 0이죠? 교점이 없어요. 어쩌야 되죠? 기울기 0이면 교점 나와 안 나와? 교점이 안 나와? 나오죠. 하나 나오죠. 교점 기울기가 양수로 돌아가면서 오는 거야. 무조건 나오지. 그치? 근데 0인 순간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하면 무조건 안 나와. 그치? 교점이 안 나오려면 기울기 몇이어야 된다? 기울기 없으면 돼. 간단하게 나온다고. 기울기는 움직이면 끝나는 거야. 교점이 안 나와. 자, 2번은 뭐야? N, A, B가 몇이야?
예.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한 개면 여기밖에 없어. 교점 한 개. 기울기가 0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고생 많으셨어요. 지겨웠을 텐데. 네. 자, 숙제 하나 할게요. 오늘은 여기 숙제 안 줄게요.